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수채화의 김유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를 하실 때 사용하는 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내가 어떤 그림을 지금 배워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화방에 가셔서, 그쵸, 미술 용품을 파는 곳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시장 보듯이 한번 재료들을 다 관찰을 해보시는 게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그림을 그려나가실 때 더, 유용하게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것만 해서도 충분히 공부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직접 가셔서 종이들도, 아, 이런 종이도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한번 알아가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채화의 붓에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수채화의 붓도 그렇고 유화붓도 있고 아크릴을 할때 사용하는 붓도 있고 디자인용 붓도 있고 뭐 동양화를 사용할 때 하는 붓도 있고 저 붓이 정말 되게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붓 자체 정물 지금 나눠지는 거에 대해 분야별로의 붓도 많고 또그 분야 안에서의 붓도 둥근 붓도 있고 납작붓도 있고 평붓도 있고 붓털이 긴 것도 있고 돼지털로 만든 것도 있고 뭐털말 말털로 만든 것도 있고 뭐털 종류도 많고요 길이도 많고 또 만든 그 붓을 만든 곳도 다 다른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다양한 붓들이 있는데 수채화를 지금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둥근 붓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화홍, 뭐 루벤스, 아니면 바바라 이런 종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런 종류가 제일 많이 꽂혀 있습니다. 화홍, 루벤스, 바바라 이런 종류의 붓들이 있는데 비싼 거 쓴다고 좋은 거 아니고 잘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거 쓰시면 돼요. 처음에 재료는. 그렇죠? 이렇게 붓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둥글어서 둥근 붓이죠. 여기가 둥글어서. 기본적으로 수채화를 하실 때는 이 둥근 붓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둥근 붓을 사용하시고 보통 호수는 12호, 16호. 좀큰거 쓴다면 18호, 좀더 넓게 쓰려고 한다 25호. 이렇게 호수가 높을수록 붓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도 그쵸? 얘가 12호고, 얘가 16호고, 이게 20호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크기를 나눠서 사용하시면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한 거, 이거는 그냥 중간, 이거는 조금 더 넓게 쓰실 때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큰 붓은 조금 다루기 힘들다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세밀한 게 묘사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은 호수를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붓은 내가 사용을 해보고 한번 좀 만져보시고 가셔서 만져보신 다음에 택하시면 돼요. 제조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어떤 그림 실력의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화원고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하게 가격도 무난하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채화를 하실 때꼭이 둥근 부분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는 그렇죠? 이런 납작부 납작해서 납작붓인 거죠. 네모난 거. 이런 납작붓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통 디자인할 때 경계라인을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쵸? 뭔가 이런 경계라인을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납작붓을 썼는데 수채화를 할 때도 백 작업, 그쵸? 밑 작업을 할때 이런 납작붓을 쓰기도 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거 6호부터 해서 10호 가서 보시면 되게 큰 것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붓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둥근 붓몇 개, 작은 거몇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기법에 맞게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가셔서 보시면은 이 붓도 또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칠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사선으로 된 것도 있고요. 붓의 종류는 되게 많으니까 가서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구매하셔서 지금 기초 단계 또 수채화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붓이 있죠. 백붓. 그쵸. 밑 작업할 때, 베이스 작업할 때, 뭔가 넓은 공간을 쓸때 하는 이런 납작 평붓이 있습니다. 이런 붓도 보통 밑 작업할 때 많이 쓰시고요. 또는 이거 말고 더싼 재료의 어떤 백붓은 크기에 따라서도 파레트를 닦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붓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기본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둥근 붓, 12호, 16호,
또는 12호, 18호 갖고 해서 세밀한 것도 다 하시고 넓은 것도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백작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부트 하나 갖고 계시면 예, 충분히 지금 하실 수 있는 어떤 수채화 기법을 다루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붓 같은 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붓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붓은 항상 다 쓰시고 나시면 팔레트에서 이렇게 닦죠. 팔레트 물통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 지금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끝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닦은 다음에 네. 끝. 이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쓰신 분들을 수도가에 가셔서 씻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최소한 한 번은,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잔여물이 깨끗한 듯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없게끔 한번 닦아주시고 네, 세워서 말리시는 게 좋죠. 잠깐 이렇게 이런 수건에다가 네, 놓으셔서 붓을 말리시고, 여기에도 분명히 묻게 되거든요. 손에도 묻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한 번쯤 이렇게 다쫙 닦으셔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네, 통에다가 또는 물통에 이런 데다가 꽂을 수 있죠. 이렇게 꽂으셔서 이렇게 세워서 말리셔야 돼요. 네, 말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붓털 이렇게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모아주시면 처음에 사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을 수가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 정말 안 좋은 거는 이런 부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오래 있는 상태. 그냥 세워라 내어라. 다음에 할때또 쓰지 하고 내일까지 담가 놓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담아놓으면 이 물이 계속 여기 이붓 안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붓다 갈라지고 남으니까 먹게 되고 더러운 물도 여기 흡수가 되니까 좋지 않죠. 그리고 더 나쁜 경우에는 물 안에 이렇게 넣는 경우 또는 물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 거죠. 얘가 이렇게 되어서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붓이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휜 거는 다시 펴지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붓을 뉘어서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깨끗한 물에 씻으시고 그냥 한 통에다가 이렇게 붓을 같이 보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붓을 꽂을 수 있는 데가 하시고 붓 한번 이렇게 잘 만져서 예쁜 원래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보관을 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그림도 예쁘게 잘 그리시고 뒷정리도 잘 하셔서 재료를 오래 오래 쓰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